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소망 가운데서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그렇게 우리 어렵게 했던 코로나19도 역시 새해 우리와 똑같이 우리 삶의 위협적인 요소로 그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 마뉴엘 교회가 정한 교회 성장 2단계 목표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함께 할까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시작.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누구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줄 형편이 아닙니다.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요, 고통이 환난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후에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신 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요, 인생을 내신 이요, 생사회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똑같이 겪는 위협적인 요소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 일과를 끝내요. 해바라기가 해를 등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봐요.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요? 주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를 주바라기라 그래요. 해를 등지고는 살수 없습니다.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일관적으로 어둠을 빛을 등지고 자기 인생의 어둠을 말해. 아, 왜내 인생은 이렇게 어둠의 연속이지? 빛을 등지고 있으니까요. 저 호수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가면 큰 돌에다가 이런 문구를 새겨놨어요. 태양은 태양을 향하여 나오는 자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춘다. 빛을 등지고 돌아서서 왜내 인생은 어둠이냐고요? 한 바퀴만 돌아서면 태양은 빛이신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빛을 등지고 자기 인생에 어둠을 토로한단 말이에요. 단어를 뒤집어서 읽으면 그 의미가 전혀 반대로 해석되는 재밌는 단어들이 있어요. 가끔 공중도덕을 지키지 못해서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볼수 없잖아요. 개들도 예,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견주들은 이동 화장실을 변기를 가지고 다녀가면서 용변을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참 사람이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팻말을 하나 써붙입니다. 소변 금지. 정상적인 사람은 소변 금지를 읽어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글씨를 거꾸로 봅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변소. 어떤 이에게는 소변 금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가 변소네? 지금 변소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변을 봐요. 어려운 세상에 정말 힘을 앞에서 살자 살자 해도 어려운 세상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생각을 해요. 근데 삐뚤어지고 거꾸로 등지고 사는 사람은 살자를 거꾸로 읽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자살이 되죠. 하나 더 소개를 할까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는요, 큰 힘이 돼요. 우리 옆 사람을 위로하십시다. 다들 힘을 냅시다. 예, 다들 힘을 냅시다. 이러면, 예, 다들 힘냅시다.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따라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세요. 거꾸로 읽어봐요, 그거를. 다들 힘내. 거꾸로 읽으면, 내 힘들다. 그러고 앉아있는. 어떤 이는 다들 힘내, 다들 힘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위로하도록 다들 힘내세요, 다들 힘내세요 이러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러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하듯이 우리는 빛으로 오셔서 빛된 사명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떤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사느냐, 전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전에 가졌던 지식과 경험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지식과 경험으로 가치관을 세우는데 이 가치관이 삐뚤어지니까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평생 잘못된 거꾸로 다들 힘내 위로자가 될 때 내 힘들다 이러고 앉아, 살자 살자 할 때 난 죽어야 돼, 소변 금지 그런데 지금 변수야,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려야 할 존재한테 다스려달라고 빌고 앉아, 가치관의 혼란으로 그 인생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걸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배운 것, 예전에 경험한 것, 그것이 주의 길을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관의 혼란을, 세계관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배설물로 버려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관심 때문에 예수에게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는데 실패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더더욱 그렇게 넘어지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미혹의 영이 우리를 숨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정도를 걸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울은 결심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세관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신앙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신앙 모델로 삼을 수도 없겠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분들은 미스 코리아가 미의 상징이에요. 미용실에 가다 보면 미용실 원장님이 아이고 이쁜데 미스 코리아 데이를 좀 나가보라고 자꾸 부추기면, 아유 제가 미스 코리아 감은 아니죠. 걱정하지 마라. 미스 코리아는 다 만들어지는 거요. 그리고 서울에
모 성형외과를 보냅니다. 그럼 그곳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미스코리아 되려고 오는 사람들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전적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스코리아 코는 이 정도 돼야 돼. 코를 높이고 눈은 뜯어야 돼. 그래 눈을 뜨고 아이 미스코리아 되려면 이 턱이 이래서는 안 돼. 턱을 또 깎고 그래서 갖출 것 갖추고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봤더니 신기해. 얼굴이 다들 똑같아. 미스코리아 기준을 삼고 거기에 맞춰서 눈을 뜨고 코를 높이고 턱을 깎고 그리고 가서 봤더니 얼굴이 어쩜 그렇게 다 똑같아요. 본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해 얼굴이. 왜? 한 공장에서 다 깎고 트고 견적을 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목표를 그곳에 두고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바울처럼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고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델로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고 싶어요. 예수 냄새가 나는데 닮고 싶은 대상이 세상이면 세상 냄새가 우리 안에서 나는 거예요. 더더욱 교회의 머리가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냄새나는 세상에서의 목표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향기는 아마 시궁창 냄새처럼 진동할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빚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가 세상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지식과 경험과 그 문화로 그렇게 가치관과 세관을 세웠는데 예수를 만나고 오니까 그건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리고 자기가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인도해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더더욱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게 또 새해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코로나로 작년에 살았던 고통을 살 수 있으면 살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모델로 교회가 목표를 정하게 되면 예,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깨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내 머릿속에서 바울처럼 지워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고상한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됩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큰 교훈을 받아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되었습니까? 로마가 300년 만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가 크게 성장하니까요. 복음의 숲을 이루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들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흑사병의 재앙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회개했지만 책임을 전가해놓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95개조 반박문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만이다. 이런 가치를 발견하고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개혁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흑사병과 동일한 이 콩나의 종식은 요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뜻이 우리에게 분별될 때에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몸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고자 결심하신 분들은 오늘 14절, 15절, 20절까지 또박또박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 혁신을 이루자.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부터 한 절 한 절씩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짜증이 나고 영적 갈급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시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행할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풀어야 할 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쳐 가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끊임없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로 이루어질 대속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했던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우리 문화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너무나 황송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죠. 주께서 어떻게 죄를 같이 천한 죄의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그러나 하인하는 일을 왜 예수님이 하시는지 알 수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자기들의 발을 씻으라는지를 알 수 없어서 예수를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니까요. 지금 예수님 왜 지금 제리 발을 붙잡고 씻기려 하는지를 몰라서 이를 지금 그르치는 자리에 제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린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그르치는 일에 혹시
앞장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부드러운 가르침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네가 알 수 없지만은 네가 나중에 알 것이다. 예수님 예언대로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그가 성령을 받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 한 목숨 죽는 거, 아니 내가 어떻게 스승처럼 똑같이 죽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죽이세요. 그러며 순교자의 피를 그 땅에 흘려서 그 땅이 복음화되는 일에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예수님 마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세죽식뿐 아니라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십자가로 이어진 상황에서의 베드로의 행적은 너무 비겁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스승으로 여겼던 그를 부인하고 도망가졌습니까?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비겁하게 교회적 사명 감당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고 예수님을 피해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예수님의 제안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고백했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요. 그런데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교회에 머리가 들려고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리스도는 말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신앙생활하려고, 자기 뜻대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신앙 목표로 삼고 종교개혁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까지 섬기는 삶을 보이신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팔텐 지역이 다 그래요. 그래서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면 맨 먼저 발을 씻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도록 하죠. 누가복음 7장 44절 보면 시몬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요. 손님 대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는 한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제가 평생 모은 자산일 수 있어요. 옷값을 깨뜨리고 자리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은 샌들을 신은 것을 생각할 때 그 발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워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씻깁니다.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는 일은 하인들의 몫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친히 물을 떠다가 죄를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제들이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포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뭔지를 몰란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심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범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섬김이죠, 섬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돈시킨 후에 왜 내가 너희들이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지 아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온 것이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고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행한 일이다. 명확하게 주석을 달아줘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이번에 또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자녀들이 또 다녀가기도 하고 또 서로 전화상으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기뻐했겠죠. 예, 내 자식 내 자식. 가정이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면 예,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섬김이 아니고 군림으로 서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아빠의 마음이 아빠는 왜 매일 자녀들에게 미움의 대상이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아빠의 상을 가지고 있을까? 유행가 가사에도 숙은 그래 아버지 얘기하면 그때 아내가 예전에 아버지들은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그게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에 대한 잘못된 마음이 군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 됐으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자녀를 혹독하게 아주 모질게 교육이 아닌 군림으로서 아버지 자리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아버지 자리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아내를 막 폭행하고 가정을 잘못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폭력 속에서 잘못된 문화 가운데 자라온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렇게 똑같이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가정을 폭력으로 얼룩의 역사를 쓰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보내면서 군림의 리더십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평생 구부러진 허리를 펼 수 없을 때까지 자녀를 위하여 섬김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것이 아버지의 자리고 엄마의 자리였어요. 평생 아버지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권위는 섬김으로 얻어진 권위였어요. 평생 엄마의 자리는 섬김이었어요. 열 달 동안 뱃속에 넣어놨다가 사람 노릇할 때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으며 키워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눈을 감을 때까지 평생 자식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전부를 끄집어내는 것이 부모의 삶이에요. 이러한 예수의 마음은 제들의 발을 씻긴 후에 그들을 정돈해 놓고 추석을 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것이라고요. 진정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지 군림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하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칠까봐 제자들을 붙잡고 신신당만해 죽기 직전에 액기스만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들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뜻을 분별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수많은 군중이요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하지 교회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된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때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예배는 회복될 것이고 그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허단 무려 수많은 군중, 그건 우리가 말랐기 때 이미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요. 에라 이놈들아, 성전문 걸어 잠궈라.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2021년도 여러분의 마음은 낮은 자의 자리에 서셔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삶을 꼬집으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되 그리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행위는 엉망이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만 하지 행위 실천이 없는 놈들이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잘못된 가치를 후손에게 물려준 가정은요, 예, 그 행실 그대로 자녀가 따라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저 바리새인들, 저 놈들 한 말은 옳지.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이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아라. 저들은 말만 하지 행위는 그렇지 못하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붙잡고 발을 씻기면서 가리키듯이 내가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는 너희들 문화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그러나 나 죽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치지 말아라. 너희들도 발을 씻기려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십니까? 예수님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섬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일에 그리고 그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는 일들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앙 목표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저께 뉴스에 양부 양모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는지 애가 죽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온 곤대가 다 골절입니다. 뭐 죽을 때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꽤 오래전에 팔이 골절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오래전부터 애를 구타해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가 또 눈치를 있어가지고요 양모인데도 엄마 옆에서 울지도 않고 이러고 우선 엄마의 말을 잘 들었다는 증언을 눈이 가슴이 찢어지더라. 그런 애를 결국에는 죽였어. 죽고 나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흔적들이 뭐 온몸에 맞은 흔적들이 막 바울은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으며 돌로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더니 그래도 깨어나 살아나 툭툭 털고 또 복음을 그러니까 온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흔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나눌 때 당한 여러 흔적들, 예수의 흔적은 수많은 육체적 고난으로 인해 몸에 남겨진 박해의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런 찬송시로 우리를 울립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예수 정신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섬김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냥 퍼포먼스로 끝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제 발을 붙잡고 시키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몸의 형상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겪는 이 어려움에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한 해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천안도 살고 대한민국 살고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도 살고 천안도 살고 대한민국 살고 그 시작이 마틴 루터로부터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시작됐듯이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면서 우리 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의 그 섬기는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곳에서 코로나 종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제자들이 되셔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